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맡은 저와 떡을 맡은 제 동료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던 어떤 아이가 다가와서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런데 3일 후 정말 그 아이가 한 말대로 저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제 동료는 나무에서 달려 죽게 되었지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 이름, 아, 이름이, 아, 그 아이의 이름이 뭐더라? 아, 얘들아, 그 아이의 이름이 뭐더라? 더 크게 말해줘. 그 아이의 이름이 뭐더라?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있을 겁니다. 나 바로왕의 명령이다.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제가 아닙니다. 네가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거라. 내가 꿈에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아주 아름답고 살이 찐 일곱 암소가 나타나 곡식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흉측한 일곱 암소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흉측한 암소가 아름답고
살이 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짱 마른 일곱 이삭이 나타났다. 이 배짱 마른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이냐? 임금님은 두 개의 꿈을 꾸셨으나 그것은 하나의 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임금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좋은 암소와 일곱 개의 좋은 곡식은 7년을 말합니다. 흉측한 일곱 마리의 암소와 빼쩍 마른 일곱 개 곡식도 7년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애굽의 가축도 많아지고 곡식도 많이 생기고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동안 모든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굶주려서 이전에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 지금부터 곡식을 창고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큰 흉년이 올 때 창고에 있는 곡식으로 대비하시면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어두움이 싹 물러나는구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는 오늘부터 이 애굽을 다스려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말을 따를 것이니라. 오늘 내가 너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노라.
근데 요셉이 어릴 때 이 언약의 꿈을 꿨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나에게 미래가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은 어느 날 실현이 되고 작품이 돼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중요해요. 부모님의 사명, 엄마 아빠의 사명이 중요해. 왜? 어릴 때 이 아이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렇게 성취되거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바로왕이 야야 이집트에서 내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이랬는데 아무도 못 해석해. 근데 그때 포도주를 따르는 아까 신하 봤지? 따르다가 어? 맞다. 내가 왜 깜빡하고 있었지? 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였어? 오, 요셉. 임금님, 임금님. 꿈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 요셉이에요. 그 임금님 앞에 요셉이 서잖아. 우리 렘넌트가 딱 선 거야. 서가지고 임금님이 그런 거야. 야, 너가 꿈 해석 잘한다며? 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랄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요셉의 말한 것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거야. 오늘 제목이야. 어두운 곳에 가운데 빛을 비춰라.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자,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다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친다. 한 번 더. 자,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오, 우리 렘넌트 통해서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여러분들 오늘 아까 봤지?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렘넌트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은 무릎 꿇어요. 71쪽의 그림을 오려 붙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요.
마음속에